긴장은 된다. 어둠이 밝혀진다. 아, 누굴까? 누굴까? 그대가 돌아서면 사장님과 회사님께서 60m 목적지가 있으시다. 도착. 아. 304호. 잠깐만, 여기도 있는데? 2, 3. 그럼 여기가 4호인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키를 안 받으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어떡하지? 안에 누가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키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 궁금했겠네요. 한참을 계속 저기서 누굴까 계속 분명히 어린아이 자전거도 있고 우왕정신 혹시나 놀라실까봐 왜 놀래?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맨날 그 얼굴이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떡하지? 아니, 저 여자가. 예. 예. 예? 누구신데요? 아. 아유, 저 그렇죠. 되게 궁금했어요. 아, 네, 저도요. 저도요? 아유, 어떡해. 나한테도 저런 표정 잘 안 보여주는데. 아유, 어떡해. 어우. 정은표 씨 네. 아내분이죠? 예, 네, 제 아내죠. 정말 몰랐거든요. 저희가 누가 오시는지 몰랐는데 저렇게까지 좋아할 줄 몰랐네. 정말. 아니 저런 표정 못 봤죠 평소에? 아니 저 이제 좋아가지고 쫓아다닐 때. 자주 아 아내분이 계속 쫓아다녔다고요 정은표 씨를? 네, 저 연극할 때 보고 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제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더래요. 조명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형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진짜요? 그래서 네. 한 100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사귀기 시작해서 딱 만난 지 100일 만에? 네, 100일 딱 되는 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도 잊고 있었던 표정인데 요즘 저 사람한테도 저런 감정이 있었네요. 지금 알았네.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 찍는다고 할 때 네. 혹시 누가 봤으면 좋겠다 뭐 농담처럼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 아들이 힙합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제작진이 막 얘기할 때 도끼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 사심은 도끼 집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 굉장히 제작진이 저도 정계 많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굉장히 맞네 진짜. 결과적으로 앤디 씨 집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저는 도끼 씨였고 네. 제 아내는 공유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유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뭐 공유 나타날 때부터 더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네. 저희 남편이 이거를 전해드리라고 네, 네. 이걸 보시면 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큰아들 지웅이는 힙합과 심리학을 좋아합니다. 아, 저렇게 컸어? 요즘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둘째 하은이는 사춘기 소녀입니다. 좀 까칠할 수도 있는데 심성은 착한 아이니까 서로 마음을 열면 친구처럼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막내 지원이는 6살 유치원생이고요. 너무 귀여운데 아직도 치마를 즐겨 입고 가끔은 공주 인형을 좋아하기도 하고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님께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헌이랑 얼마나 친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막내랑? 예. 혹시 힘든 일이나 물어볼 말이 있으면 참아보세요. 그래도 힘들면 전화 주세요. 어색하시겠지만. 아이고 또 형님 얼굴이 나오시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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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지내세요, 형님. 아니 나 아 앤디씨구나. 나 지금 집에 와가지고. 네. 깜짝 놀라셨죠? 너무 놀랐어요. 네. 저기 제 아내가 좀 성격이 포악하니까. 아니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농담이에요. 알아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 예. 앤디 씨하고 다른 삶이겠지만 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하게 지내세요. 네, 고마워요. 네. 아 자기야. 이거 내가 끝나버렸다. 네 편하게 지내세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끊었거든요. 제대로 몰입했네요. 제대로 몰입했어. 이거 내가 끝나버렸다. 어떡하지? 괜찮아요. 제가 이따 할게요. 네. 아 근데 제가 그 생활 이게 그거구나. 네네. 그쪽에서도 작성하고 오셨죠? 네. 좀 여기는 좀 버라이어티 하실 거예요.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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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거의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살거든요. 저는 정말 없어요. 결혼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16년. 16년. 예. 아직도 그렇게 좋죠?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일 재밌어요. 아내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재밌고. 아내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막내가? 막내가 6살이요. 6살이요. 네. 그럼 막내를 언제 본 거죠? 막내를 47? 뭐 이때쯤. 네. 그럼 뭐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고 예. 어떤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내가 원래 피임을 했어요. 몸에 넣는 어떤 그 아니 저기 잠깐만요. 몸에 넣는 어떤 그 아니 저기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선배님 아니 그러니까 루프라고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너무 막 이렇게 방출하시면 아니 그 애의 탄생 과정도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근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근데 이제 그게 그 여자 몸속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빼고 싶대. 그래서 빼고 제가 이제 비뇨기과를 찾아갔는데 친한 의사분이 어디 외국 출장을 가셔가지고 한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그 보름! 불타오르네. 그리고 이제 임신 소식을 마의 보름! 네. 하늘이 이렇게 선물을 네, 해준 네. 거죠. 근데 그 친구 생기고 나서 집에 이제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자, 혼자가 아닌 다둥이 가족이 생활하는 빡빡한 정은표 씨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침 6시 힙합. 야, 대박이다. 어? 아, 요새 그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 6시 안 끼운다. 네. 야, 이렇게 진짜 멋있다. 애기였는데. 와, 김유씨? 천재야, 천재. 아니. 근데 저도 살짝 들었는데 랩을 되게 잘했어. 김유 씨, 잘 뵙겠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공부하지.
안 피곤해? 피곤하지. 어떡하냐. 배고파. 배고파? 동네 엄마가 찾는데. 자기야, 지웅이 배고프대. 지웅이 배고프다고 그래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어. 스트레스지,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를 누가 주냐? 행복한 기분으로. 아싸. 아싸. 어머, 이거 이쁘다. 이거 뭐야? 바나나 우유. 최고다. 아, 집이 좀 늘 축제 분위기야. 어, 너무 좋으시겠다. 애들이 좀. 어, 멱살도 자주 잡고. 뭐 어, 아들 잘 잤어? 어? 너 배고프다 그래서 일어났잖아 내가. 아, 아빠가 깨웠어. 왜 그래? 너 배고프다 그래서. 자야 돼. 미쳤나 이게. 아. 지웅이 내 편이잖아. 내가 배고프든 말든 엄마는 주무셔야지. 진짜 웬일이야. 아, 나도 눈물 날라 그래. 애들이 다 엄마 편이래.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동시에 울리는구나.